만들기 정석의 리법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옷이에요. 일명 오버핏 숏 코트라고 할게요. 오버핏 숏 자켓, 숏 코트라고 할게요. 좀 기장도 좀 짧은데 요즘 유행이 그렇더라고요. 좀 자켓이나 이런 게 짧아요. 그래서 얘도 좀 짧게끔 했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디자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. 일단은 어깨를 많이 드롭을 시키고 소매도 드롭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소매도 걷어입을 수 있도록 패턴을 길게 했어요. 소매를 걷어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았고 앞에 부분에 단자 카라처럼 이렇게 길게 연결할 수 있도록 약간 한복 같은 느낌인데 요즘에는 요런 카라가 좀 숄칼라 같은 요런 카라가 좀 대세더라고요. 그렇게 놓고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아웃포켓처럼 보이는 이 주머니는 원래는 밑단이 지금 보시면 골시로 돼 있죠. 밑단을 안으로 접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서 위로 제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여기 원단 자체가 조금 더 틀려 보이죠. 원단 자체가 여기랑 좀 틀리게끔 바로 안에서 뒤 이렇게 제꼈는데 그러니까 뭐 주머니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벌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스냅이든지 똑딱이 같은 단추 하나 달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뒷부분에 잠깐 보시면 약간 오버핏 핏이다 보니까 굉장히 넉넉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. 그 다음에 밑단 부분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밴드 처리를 했어요. 자기 원단으로 밴드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끔 했고 전체적인 살펴봤는데 원단은 모직류처럼 돼 있는 원단이에요. 모직류처럼 돼 있고 짧게 잔체크처럼 얇게끔 지금 체크로 돼 있는데 그 다음 기모 처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만지면 부드러워요. 기모 처리가 돼 있어서 그리고 따뜻해요. 그 안쪽을 보시면은 커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로크는 치지 않았어요. 오바로크 치지 않고 밑단은 이쪽으로 넘겨서 처리를 했고 안에 부분은 카라 부분은 이렇게 밴드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. 전체적으로 보면 원단 자체가 좀 포근하고 따뜻해서 그런지 입으면 굉장히 포근하고 가볍고 따뜻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숏 자켓, 숏 코트 뭐 이런 디자인을 잠깐 살펴봤고요.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 건데요. 패턴도 뭐 요즘에 여러분들 드롭 돼가지고 소매 달고 이런 패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제 영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셨을 건데 오늘도 영상은 패턴 영상을 올려놨어요.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패턴 영상만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. 지금부터 그러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초보자들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만드는 영상 한번 볼게요. You got me crying into a fallen piece of you, the one that I admired. Now there's no desire. You call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. I thought if it were true, then you'd be falling too. Is it you at all? Or is it me that needs to walk in a love that's never stopping? We'll be right back.
자, 이렇게 여러분들 만드는 것도 쉽고 패턴도 쉬워요. 뭐 패턴을 나는 어렵다고 하신 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. 일주일 동안 에그모드에 가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주문해서 보고 내가 또 한번 떠서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시기 바라요. 숏 오버핏 자켓 디자인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